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9월 6일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때문에 여러분들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테고요. 저희 집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닫고 그러고 저희들이 잠을 청했습니다. 지금 태풍은 아마 남해를 지나서 그다음에 부산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밀양이라든가 거제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이쪽에는 비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힌남노 경남을 상륙해서요. 옹벽이 무너지고 가로수가 쓰러지고 120여 건이 신고가 됐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 피해가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비 피해가 가장 걱정됩니다. 이 나무가 도로등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 창원에는요.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통영시 산양읍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이 또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안전조치를 했다. 하여튼 간판이 흔들렸다. 이러한 지금 보도 뉴스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워낙 비 피해가 힌남노 우리가 역대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비 피해가 예상되는데 비 피해가 이제 오늘 오전 정도 지나고 오후 되면은 좀 더 가시화되고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걱정되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 우리 수재민들이 이제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기상 사진을 보면서 제가 현재 태풍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성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검은 먹구름이 우리 한반도 남쪽을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수도권은 좀 약간 좀 덜하고요. 일본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 먹구름이 여기 보시면 부산, 울산 이쪽에 강하게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쪽 지역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젯밤 12시에 제주도를 통과해서요. 그 다음에 새벽에 이쪽에 거제시 이쪽 통영을 지나갔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돌풍 사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돌풍입니다. 지금 이 태풍이 눈이죠. 눈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부산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이 태풍이 이 힌남노가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 한반도를 넘어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서서히 8시 넘어서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쪽 남해안 쪽 이쪽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복구 작업이라 이런 부분들은 오후가 돼야 아마 복구 작업에 나서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다행히 현재는 인명피해 신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면 복구 작업 속에서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상사진을 통해서, 위성사진을 통해서 현재의 피해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들 커멘터리 뉴스 그리고 유용화의 뉴스 커멘터리에서는 계속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비 피해 상황이라든가 현재 폭풍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 국민들의 피해 상황 그리고 복구 대책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멘트 뉴스 여러분들 제가 저희들이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 오늘 10시 반에요. 이 국민대학에서 안 하니까 국민대학 교수회의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참 국민대 교수들 진짜 낯뜨거 온 것 같은데요. 이 정치 권력의 신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뭐 30% 40% 교수들은 검증하자 그랬지만 50%가 넘는 교수들이 검증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교수들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요. 학생들 앞에 어떻게 설 겁니까 도대체? 학생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오늘 10시 반에 김건희 씨의 이 박사학위 논문과 그리고 소논문들 몇 개 있죠. 아티클 그것을 검증했습니다. 검증해서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좀 그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김건희 씨의 논문 이게 위에 올려보세요 한번요. 그러면은 김명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명신. 김명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도 교수는 전승기고요. 위에 제목으로요. 내려가지 마시고요. 여기 있고요. 김명신.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썼던 논문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차서 입이 다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커뮤니티 뉴스는 다루고요. 근데 박선배 뉴스 클래스에서는 현안들, 정치 시사 현안들, 김건희 특검법 추진안 문제, 그리고 국힘이 새 비대위로 가는데 또 맨날 비대위예요. 국힘당이 아니라 비대위당 같습니다. 여튼간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참 우리에게 치욕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신했다. 참 한국 언론은 이게 보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박상병 박사님께서 직접 이 블룸버그 통신 내용을 읽고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저희도 원문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구몽기의 생활경제. 자, 자영업자들 시한폭탄입니다. 금리는 들끓는데요. 뭔 대책인가 뭐 내놓은 모양인데 도대체 그 대책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전통시장을 가고요. 또 민생을 걱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민생을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구본기 소장님의 생활경제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건희 씨 논문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지금 드디어 전국 대학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 내용은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는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아주대, 한신대, 또 전국대학입니다.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보건대. 절망뿐인 윤석열 정부.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는 대자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성균관 대학에 붙은 대자보에는 윤석열 정부, 한동훈과 김순호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독재 정권 기반을 쌓아가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성대 학생들이 대자보에 붙였습니다. 김순호는 민주화 동지를 팔아넘긴 밀정 출신이자 성대 출신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자로서 치안본부의 재림인 경찰국장의 자리에 오른 자다. 충남대학에서도 절망뿐인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러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광주교대 하고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요즘은 윤석열의 행패를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 이러한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대자보들이 지금 전국 대학에 이제 신학기가 됐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참다 못해서 절망뿐인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런 대자보들이 붙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에 관련된 잠깐만요. 제가 서울의 소리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 좀 채팅방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김건희 씨에 관련된 논문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먼저 그 김건희 씨 논문 분석하기 전에 어제 서울의 소리 커뮤니티에 우리 썸네일을 올렸었거든요. 영부인이 점집 글과 그리고 사주팔자를 베껴서 박사가 됐다. 그랬더니 그 커뮤니티에 올리신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 500개에 600개의 그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저녁에 올린 글인데요. 아, 대한민국 박사 저렇게 했다는 거였구나. 네, 그런 댓글을 올려줘.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길. 네, 많은 분들이 분노의 글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아, 무당집 뺏겨서 박사학위 따려고 진짜 역대급입니다. 국민들은 아무나 박사학위 주었겠구나. 국민대 교수들은 지금이라도 명예회복기를 걸어라. 이런 그 댓글들을 분노의 댓글들을 진짜 창피합니다. 진짜 창피해요. 예.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해외 토픽이네. 이제 오늘 이제 10시 반에 이 국민검증단이 교수들 범국민검증단이 발표를 하면요. 진짜 해외 토픽이 나겠어요. 정말. 진짜 창피합니다. 내일 시간에는 국민검증단에 참여하신 우희정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대학의 우희정 교수께서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출연하셔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증단의 발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여다봤지만 이 과연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잠깐 검증단이 10시 반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좀 저희가 좀 제 상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 5, 6분 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이름을 개명했죠. 개명이 때 김명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교수는 전순규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검증단에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심사위원들 명단 좀 보여주세요. 봐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름을 읽지 않겠습니다. 심사위원장, 심사위원들. 네. 이분들이 김건희에게 박사학위 논문에 오케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 도장들이 있습니다. 네, 참. 사죄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어떤 논문인지 제 상식으로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10시 반에 아마 생중계 될 텐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실시간 생중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좀 내려주십시오. 예. 그 뭐 논문 형식은 좀 다 차렸어요. 아, 예, 쭉 해서 조금 천천히 내려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예. 네, 장PD님 조금씩 천천히. 예. 예, 지금 이제 초록이라 그래서 초록은 여러분들 이제 그 논문의 핵심 요지들을 담는 겁니다. 하여튼 뭐 형식은 다 갖췄어요. 네. 조금씩 천천히 내려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논문이라는 게 박사학위 논문이 어떤 것인지. 네, 좀 천천히 내려주십시오. 하여튼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그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는 점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 그리고 차주팔자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들은,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주역과 음양오에 대한 얘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사주궁합 관상. 이게 점집에서 딴 거 아니야. 점집 홈페이지에서 땄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주팔자 블로그. 이거를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저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예. 좀 본문을 보여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집 홈페이지 이게 글이 제2장 제1절이에요. 결론도 넣었고요. 뭐 다 넣었어요. 제언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은 갖췄기 때문에 이 검증단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대필에 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암시장이 있거든요. 상당한 돈의 액수를 주고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써서 논문을 쓰려면요 먼저 프로포설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논문의 요약본 아까 초록에 나와 있는 거 그걸 이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지도교수한테 그런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논문의 개요도라든가 이런 걸 지도교수를 통해서 계속 지도교수 만나서 제출하고 또 고치고 그것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진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지도교수가 오케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차 심사에 들어가고요. 아까 나와 있는 그 심사위원들이 1차 심사를 해서 아 이거 고쳐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또 고쳐오고 대개 한 3차 정도를 고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게 되면은 통과시키고 아니다 그러면은 부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 해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의 박사학위 그 심사 과정의 일환인데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 아까 나와 있는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그 근데 검증단에서 오늘 10시 반에 발표하겠습니다만은 대필에 의한 것도 의심한다 그럽니다. 예. 지금 쭉 나오죠 이게. 아 이게 잠깐만요. 이게 주역과 오양 이거 여러분들 말이죠. 주역이란 주나라의 역을 말하는 거.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박사학위 논문입니까? 이거 예. 모든 것은 바뀐다. 이게 뭐 이런 걸 쭉 하나라 때는 뭐 민을 양 괴를 중시하는 목에서. 이 주역이 옵니다. 쭉 내려봐 주세요. 이게 재밌는 게요. 쭉. 이런 걸 쓰면 자기가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뭐냐, 표절을 카피킬러 돌리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연구를 한 것인지. 박사학위 논문은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학계에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노자 도덕경. 이거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이거는 어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노자도덕경에 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역이 이렇게 됐다면 자기가 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주역을 자기가 외우고 있나요? 어떤 근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걸 처음 보는 순간 조금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이거 표절이구나.
컨트롤 C, 컨트롤 V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주역의 효와 팔계 이런 걸 써놨어요. 이게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놈은 자기 연구를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 선행 연구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주역의 개 사전, 주역의 괴를 설명하면 자세하게 풀어놓은 주석, 이게 주역의 개 사전이라 좀 이따가 박사님,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대체, 네. 허리가 없는 논문이에요. 네. 아, 그런데 이게 더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요.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검증되는 해피캠퍼스라고 지식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요. 어떤 사이트냐 하면요. 아, 돈을 주고서요. 논문이나 레포트를 사는 데예요. 물론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구매의 목적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김건희 덕분에 제가 해피캠퍼스라는 데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구매의 목적, 직접 레포트를 작성할 능력, 시간이 부족한 대학생, 방통도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구매를 한다 이나 자료 구매 시 목적을 근데 확인하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파는 거예요. 돈 받고 뭐 천 원부터 만 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있겠죠. 근데 거기 써놨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대학의 교수들이 표절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을 근데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해피캠퍼스 지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것 같다.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그 아래 뭐 글이라든가 논문 이걸 베껴 여기서 이제 검증단에서는 대필에 의한 것이다라는 의심을 한다 그랬습니다. 네, 하여튼 뭐 10시 반에 좀 이따 발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한번 보시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기가 차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증단 얘기로는 해피 캠퍼스라는 지식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산 것 같다. 그리고 대필한 것 같다. 아마 구체적으로 아마 근거와 논거를 갖고서 아마 그 교수들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양심, 그러고 나서 이 박사의 놈을 따고서요. 몇 개 대학에 하여튼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하, 참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어느 정도 좀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강의안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누가 해줬는지. 그런데 또 얘기를 했어요. 연구 부정을 모를 리가 없는 대통령 부부 아닙니까? 오래 사귀었잖아요. 악 대통령의 처신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커뮤니티 뉴스는 오늘 한 가지 주제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자, 박상무현 박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뉴스 클래스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힌 홍삼을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